아, 다른 얘기 하세요. 나이가 아까 오면서 매니저하고 얘기했는데 몇 살이실까 하다가 저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등산도 가끔 가는데. 아, 등산을 진짜 좋아하세요? 아, 등산은 그냥 1년에 한 몇 번뿐이 안 가요. 근데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그러면 한번 같이 두 분이 그냥 순수하게. 아, 그러려고 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순수하게. 다른 기도를 갖지 말고 순수하게 등산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등산은. 네, 좋죠. 예. 등산 좋죠. 청계산. 청계산 같이. 제일 좋아하는 산은 어디입니까? 전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을 좋아하시고. 아, 북한산은 돌이 많대요. 청계산에 가. 청계산에 가시죠. 아, 청계산이요? 네. 아,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40대 연예인들의 러브호들. 본인은 본인이 그렇게 외로움을 지금 즐기고 있다, 행복하다라고 예. 하시지만 또 김민재 씨 바라보는 부모님 입장은 얼마나 걱정이 되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들. 사실 강호동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정말 결혼하니까 좋아 죽겠어요. 아, 정말. 네. 이게 왜냐면 네. 그 자꾸 좋아 죽겠어 할 때 인상 찌그리니까 오해받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혼자 있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늘 지켜봐 주시고 또 절대 외롭지 않으니까 이제 고만 장가가라고 하세요.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끊겠습니다. 외로워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가끔 외로울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람인지라 외로울 때 있잖아요? 군대에서 정말 근데 많이 외로웠습니다. 예. 군대는 다 외로워요. 네, 그렇죠. 조인재 씨,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외로울 때? 외로울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1대1 개인 선생님까지. 네, 예, 저는 강심장을 봅니다. 아, 이겁니다. 아, 예. 많이 늘었어. 외로울 때. 네네. 예,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외로울 때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 속 희준이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다음 주 강심장 코너를 뭘 짜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자면서도 말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두별 아니죠. 세별 아니죠. 그렇죠. Exactly. 딱 하나 있는 별, 한 별, 한 별, 박한별! 아, 요, 강심장 나온다고 재채권분과 7분과 통화하셨어요? 네. 7분. 아, 나 강심장 나가요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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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뭔가 나가서 빵 터뜨릴 만한 이야기를 예. 자기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말풍수로 보니까 땡땡 한 번도 못 해본 여자. 제가 볼 때는 뭐 저거는 뭐 키스 한 번 못 해본 여자 아닐 거고요. 아, 네. 그거는 7분이 영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 한 번 못 해본 여자? 아니죠 지금. 아닐 거고요. 예. 네. 어떤 걸 것 같아요, 선배님? 글쎄요. 모르겠는데. 기준과 네. 시험관분이 볼 때 우리 네. 땡땡 한 번도 못해본 여자. 땡땡 뭘까요? 일단 정답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답을 알고 있다고요? 아 예예예. 예. 정답은 미팅일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시간을 늦게 해서 새벽 쪽으로 간다면 부킹 쪽으로. 예. 부킹 한번 못해본 여자. 너무 어렵다고 해보시니까. 아, 근데 이제 일하셔서. 맞아, 예. 그럴 수 있네.